자, 첫 번째 문제 144번 유리함수 문제네요.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냐 이렇게 물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그거 알고 있죠? 유리함수는 항상 기울기가 얼마 또는 얼마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. 맞죠?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여기서 A랑 C는 둘 중에 하나는 1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. 근데 A가 C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A가 1일 거고 C는 마이너스 1이겠죠, 당연히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Y는 X 플러스 B,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D에서 B랑 D만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인데, 사실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어떤 점을 지나나요? 그죠?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. 점근선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. 점근선 교점은 1, 마이너스 2. 따라서 이 직선이 1, 마이너스 2 지난다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 될 거고, 이것도 1, 마이너스 2 지난다. 그러면 D는 마이너스 1이 된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A는 1, B는 마이너스 3, C는 마이너스 1, D는 마이너스 1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